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찬양 받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벗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가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교우들을 위로하시며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 결단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저희들에게 나그네의 삶, 신자의 삶,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오니 합당히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레위기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또한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바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심령의 고요함을 허락하시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 저희도 있사오니 저희의 완악함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원래 오늘 속죄제를 봐야 돼서 5장 13절까지 봐야 하는데요, 분량이 많은 관계로 4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죄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썼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었고요. 또 서운한 것에 대하여 드리는 예물이었고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물 역시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께서 자원하여 쏟으신 그 피, 그분의 희생,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바로 화목제가 가리키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속죄제, 죄를 속하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 역시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필 피인가? 왜 하필 피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없는 걸로 치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공의라는 속성이 위배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만 눈 감아주자 하면서 원칙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전혀 모순 없이 그분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사가 가리키는 궁극적 실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자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 피는 영원무궁한 효력을 지녀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질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이 속죄의 피가 가리키는 실제인데 그것은 단지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 배울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기 전에 먼저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레위기 4장을 보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도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반복되는 어구 중에 하나라도 라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버라 했을 때 9999가지 다 온전히 지켰을지라도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온 율법 중에 하나 어기면 전부 어긴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물 1ml라도 들어가면 전부 오염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인류는 특별히 빠른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서는 이 식용 가축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약간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잘 다스리는 것도 문화명령의 일환인데 지나치게 자본주의 논리로 동물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구제역을 비롯한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우리 주님은 이 죄악의 문제를 아주 엄히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구제역 지역에 동물이 감염된 동물이 하나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처리하잖아요. 참 그 농부의 마음이, 그 양돈하시는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주님은 작은 죄는 모든 것들을 다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죄 조심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분이 나빠서 성이 날 때요, 우리를 그렇게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은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내 성질을 돋구는 특정 단어, 특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고 습기도 많아지고 나면 이제 싸움이 많아지는데,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건 이 한마디 때문이에요. 작은 행동. 아가서에 보세요. 포도밭을 망치는 것은 큰 곰이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예수님은 작은 누룩이 빵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린 작은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죄 하나에 대한 얘기는 이후로도 계속 나와요. 13절을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 주님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요, 누룩은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고 한 거니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정법도 보십시오. 가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고 법을 위배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1절도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작은 죄가 우리를 허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그에 비하여 적게 지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일반인 것이에요. 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밖에서 불태운 것들이 있죠. 밖에서 불태운 재물의 나머지 부분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의 친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작은 죄, 큰 죄할 것 없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작은 죄를 멀리하십시오. 이 정도는 되겠지.
최소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크게 착복하지도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 할 사람 없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질투와 시기가 사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 피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시는, 크고 작은 죄 상관없어요, 온전한 것 거룩함을 위해 경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거룩함을 원하셔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죄의 성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제사장이 범한 죄가 나오죠.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됐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나서 족장이 지은 죄, 평민 중 하나가 지은 죄가 나오죠. 근데 예물도 좀 다르고요, 그 피로서 속하는 것도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의 제일 끝부분을 보면 평민 중 하나가 지은 죄는 어떤 예물로 속합니까? 27절 보세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자, 평민 중 하나가 속죄제를 드리려면 암염소를 드려야 돼요. 암염소요. 근데 22절 보세요. 족장 중 하나가 부지중에 범한 죄는 어떻게 합니까? 숫염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백성 전체가 범한 죄나 제사장의 범한 죄는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은 자, 그리고 죄의 범위가 넓을수록 그 예물을 좀 달리 구별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범한 죄는요, 성소까지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6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회막 안에 있는 향단이요, 그 휘장 안에 앞에 있는 거,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드릴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 전체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 중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요 그리스도요 제사장이셔요. 온전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보면 우리도 그러하다 그래요. 이제 믿는 우리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성격이 같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왕으로 다스려요. 이 말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통치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직장 살림을 잘 돌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린 책임이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책임을 가지게 돼요. 근데 책임을 맡은 자가 범죄하면 더 큰 허물이 있는 거 아시죠? 제사장은 책임이 있는 자예요. 여기서 이 제사장을 목사라고만 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의 말씀 사역을 맡은 자로서 목사가 범죄하면 정말 회중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른 해석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범한 죄는 우리가 속한 일터를 오염시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를 은밀히 하나둘게 즐기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전체를 오염시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지중에 죄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속한 것, 사회가 병들어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복음을 더욱더 경청하며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책임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책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양심을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삼위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모든 택자들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주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핏부림의 효력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핏부림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중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의 작은 누룩이 우리 가족이라는 빵덩어리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일터의 운명이 달려있고, 사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재앙을 보세요. 그들의 죄악을 보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더욱 빈궁해지고, 땅이 고생하잖아요. 땅이.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신음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14절 보세요. 부지 중에 범한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이게 중요해요. 속죄죄에 있어서 이것은 의무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는 작업. 그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바로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보세요. 여전히 부지 중에 범한죄를 모르는 평민 중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범한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믿는 자의 허물을 사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담력을 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종교적 생활을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요,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흉내내는 거 말고요, 진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죄인으로서이다 어찌하오리니까 감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 단식과 절망, 이 절망이 있어야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지, 이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4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분의 사역의 완전함을 바라보시고,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평생 죄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큰 책임을 맡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와 일터를 위해서라도 더욱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결단하시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이게 마음으로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고, 아직도 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지적해 주어 그를 돌이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함을 찬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직도 정신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자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